속보입니다. 9월 5일부터 12월 14일 오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28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도 27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특히 후쿠시마는 최근 5일 동안 지진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에서 12월 7일은 두번 연속 진원의 깊이가 20km인 얕은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11일에도 진원의 깊이가 30km로 얕습니다.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3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육지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가끔 발생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의미는 곧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아니면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강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정도의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곧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진 대피 훈령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 발생 시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나게 된다면,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해안에서 지진의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또한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규모와 진도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와 진도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규모는 지진으로 발생한 에너지의 양을 알려주는 것으로, 리히터 규모 1이 증가하면 에너지는 30배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규모 5.2와 규모 3.0은 약 1000배의 에너지 차이를 가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진 방송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